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손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잠언서 31장 22절로 29절 말씀으로 행복을 만드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룻기서 3장 11절에 나옵니다. 룻이 자기 남편이 죽었더라도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와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본가에 와서 남편 보아스를 만나서, 그죠?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은 여러분 기회를 줍니다. 아멘. 아멘. 인복을 만난 기회, 응답을 받은 기회. 여러분 고린이삭이나 벤이삭 주소로 나가는 것이 무엇이 그게 즐겁겠어요? 그런데 이삭 주소로 갔다 남편 주소 갔잖아요. 보통 남편입니까? 예수님 계열이 나오는,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그죠? 어떻게 룻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갑니까? 남편을 잘 만나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남편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얼마나 하기가 싫었을까요? 저 집에는 쌍과부, 쌍쌍, 쌍과부야. 이랬으면 이랬는데. 그 집에는 남자가 없어요. 그의 동서 형님은 도망갔어요. 이제 고향 떠나더니 싹 남편 잡아먹고 과부들만 돌아왔다고 얼마나 동네에서는 소문이 나쁘게 났을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룻은 도망가서 이방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이제 뼈대 있는 가문, 신앙의 가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남편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부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오미가 무식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영권을 가진 시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한 자는 장수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멘. 네? 그 이삭 주소로 갔다가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돌아와요. 네? 자, 현숙한 여인, 행복을 만드는 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행복을 지금 만들어봐요. 하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며 26절에 보면 입을 열 때 지혜를 베풀어요. 현숙한 여인이한테는 날마다 핑계대고 저주하고 욕하고 핑계대고 왜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행복을 만드는 여인은 22절에 봅니다. 22절에 보면 자신을 보상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2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남편과의 잠자리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현숙한 여인은 집안 전체를 돌보는 것을, 돌보는 것은 물론 자신도 아름답게 가꾸기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불을 좀 만들죠. 그러나 사치나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이게 고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자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이불을 짓습니다. 어떤 여인은? 행복을 만드는 여인은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26절에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이래서 이러지 않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26절에 입을 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를 베풀어요. 응?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네 성숙해서요. 목사님이 가르쳐줬는데 아내는 그릇이라는데 당신을 큰 내가 그릇이 돼야 되는데 당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릇이 돼서 이렇게 됐는가 봐요. 이게 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안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죠. 이? 그러니까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싸움이. 그럼 여러분 싸움을 자주 합니까? 아주 안 합니까?
네, 자주 하죠. 그래서 오늘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 자주 하죠? 왜 자주 하죠? 견디는 힘이 없어서요. 응?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견디는 힘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지요. 줬는데 왜 견디질 못해요? 쉽게 살아보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견디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치며, 여기서 아름답다. 아름다운 이불이란 말은 마르바드라고, 마르바드. 라바드란 말을 해서 해주세요. 고전 히브리어 가면 장식하다, 꿈이다. 항상 여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꾸며야 되는 거예요. 말도 꾸미고, 그죠? 여러분, 말은, 말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가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어진대요. 응? 여러분, 이 탱자 있잖아요. 탱자를 따가지고 슝! 물에다 닦아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서 척척척척 쓸어서 입에다가 콱 넣는다고 생각했을 때 침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죠. 이것이 내가 벌써 뭘 감지한 거예요? 신맛. 신맛을 감지하고. 신맛에 뭘 감지한 거예요? 탱자나 오렌지나 이런 것이 지금 나에게 레몬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진자에서 벌써 나왔어. 그죠? 이렇게 내라는 것은 여러분, 내라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느냐. 당신 같은 사람? 막 이러면 이렇게 비하를 시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아, 나는 저 사람하고 안 되는구나. 응? 그럼 나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응? 그러면 세상 심리학보다도 율로 배우가 뭐라고 했죠? 축복이 말을 좋게 한다. 그렇죠? 상대방을 소망을 주고 격려해준 말을 하면 그 사람 내 뭐를 만들어요? 행복을 만들고 축복을 만들고 인복을 만들고 응답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응? 이렇게 입에서 침이 팍 나오듯이 응? 내에서 그런 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 당신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응? 여러분들 말 좀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응? 이 현숙한 여인이 그런 것 같아요. 응? 참 29절에 보니까 남편 칭찬 멋지거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덕행이 29절 시작.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남편이 칭찬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왜요? 남편이 몇 절에 출세를 하죠? 나오는데 남편이 23절에, 그죠? 23절에. 남편을 출세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이불이라는 것은 이불도 되지만 내가 늘 꾸미는 거예요. 그죠? 네. 잠자리, 매너, 그죠? 그 다음에 펼치다. 팍 펼쳐나가는 거예요. 꾸미는 것은 연출을 말하는 거예요, 연출. 응? 연출. 말의 연출, 생활의 연출, 지혜의 연출. 그래서 대부분 뭐 말의 연출 때문에, 말의 연출을 잘못하기 때문에 늘 축복받는 공기가 발현하고 말잖아요. 펼치다, 덥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불이 뭐냐? 침대에 덮개, 혼이불, 이런 것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자신을 보상하는 믿음인데, 그죠? 아름다운 이불을 지금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만들고 남편을 위해서도 만들고. 아. 지으며 이 말은 아싸라고. 아싸. 아싸. 아싸 이 말은 노동하다, 일을 하다, 만들다, 기적을 행하다. 벌써 이 아싸라는 말은 어디서 해야되냐면 사역자이죠. 사역자. 사역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편 104장 4절에 보면 사역자.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다 보면 가정에서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왜요? 교회에서는 말도 정제된 말을 하고,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집에 가서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지금 만들어요. 지으며 이 말은 쉬운 말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동하는 것이고 일을 하는 것이고 만드는 것이고 지격하면 기적을 행하다. 그래서 사역을 펼쳐 나갈 때 하나님이 뭘 줘요? 기적을 행하게 만들어요. 미라클. 기적. 기적은 뭐죠? 기적은 신이 행한 일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행한 일. 홍해를 쫙 깔고 모세가 갈랐나요? 하나님 말했죠. 여러분 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그죠? 오병이요. 예수님 다 기도하니까 그죠? 오병이요. 하늘에서 어떻게 이 떡이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그죠? 줄 때 떨어졌는지 거기서 성경이 이렇게 안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반석을 다 쳤어요. 예? 그러니까 주의 종은 도구에 불과해요. 예? 그래서 주의 종이 할 때 주의 종을 신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예? 하나님이 하는 것을. 모세는 그냥 반석을 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물은 누가 나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대가 될까요? 그죠? 어떻게 이 바위돌 역에서 어떻게 문이 터져 나올까요? 어? 그 다음에 저축하다. 이제 아름다운 이불을 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행해지고 저축이 되는 거예요, 저축이. 어떤 저축이? 인복의 저축이. 나를 좋게 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네? 그 집에 가보라고. 네? 일을 맡겨가면 그 사람한테 맡겨라. 저축하다. 우리가 뼈 빠지게 저축을 해도 남지 않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축하다. 모아지는 거죠. 저축하다고 뭐라고 했죠? 아사포. 긁어 모아주다. 부지깽이로 긁어 모아주다. 다 모아주는 거예요. 형통하다. 이쯤 현숙관 아내가 이불을 지을 때 어떻게 됐어요? 형통하는 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큰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집안일을 보살피고, 얼마나, 그러니까 행복을 만드는 여인인 거예요. 네? 이 집에 들어갔다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행복으로. 아멘.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영업하다. 소문이 나는 것이 영업이에요.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그 권사님한테 찾아가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로 또 번역이 되느냐? 능력. 능력. 기적을 행하다는 지격이고 능력은 의역이에요. 예? 시편 78장 4절.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일을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해요. 예? 능력.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머리 아팠던 것이 싹 달아난 거예요. 네? 애기가 아픈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마를 만져주니까 아픈 것이 싹 달아난 거예요. 이거를 사역이라고 사역. 네? 하나님의 일을 사역이라고 그러는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서 이제 이불을 지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그 다음에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누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가. 그죠? 아무 옷이나 입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세마포라는 말은, 쇠시라고 해요. 쇠시. 쇠시. 사, 이, 샤, 이, 시라는 걸 해서 해야 되는데, 쉬다. 신 대리석. 세마포 옷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예수님 피로 물들은 그것을 세마포라고 하는데 그 세마포는 옳은 행실을 세마포라고 해요. 옳은 행실. 계시록 19장 8절. 핏불인 옷에다가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래서 세마포는 뭐냐? 가는 배줄. 가는 배줄. 가는 배의 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온 몸이 뭘로 무장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나쁜 잡다한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 뺏기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죠?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다. 확실히 만났다. 여러분, 제가 흔히 묵상해보면, 아담을 짓고 모든 것을 짓고 나서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힘이 좋았더라고요. 힘이 좋았다. 하와를 져놓고 힘이 좋았더라.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합니다. 아, 이래서 아내에게 많은 요구를 하는가 보다. 저는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아, 아담과 하와를 놓고 힘이 좋았더라. 이거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힘이 좋았더라를 안 했을까요? 하와가 방황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방황을 하면 그 가정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여러분, 처음에 아담은 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담은. 아담은 죄를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의 뼈로 만든 그 아내 하와가 생명의 씨앗을 줬는데 생명의 씨앗이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사탄을 만나요, 사탄을.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네?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자색,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어요. 자색이라는 말은 자주색을 말하는 거예요. 자주색, 자주색. 아르가만이라, 아르가만. 고전 히브리어 우가라서에 보면은 아르그모스라는 어근에 써야 되는데 높임받은 사람에게 드린 선물. 그런 뜻이 있어요. 높임받은 사람에게 드린 선물. 높임받은 사람에게 드린 선물. 그런 말 써야 돼서 신, 왕, 귀족의 의복을 상징. 신이나 왕이나 귀족의 의복을 뭘로 상징한대요? 자주색으로 상징한대요. 고전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 아내분이 뭐로 간 거예요 지금? 신과 왕은 안 됐어도 뭐로 간 거예요? 귀족으로 간 거예요. 귀족. 그러면 남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귀족이라는 거예요. 네? 이 당시는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 아내를 얻잖아요. 예? 아내를. 그러니까 아내가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남편이 왕이나 귀족이라는 거죠.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이 뭘로 입어요, 옷을? 자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안 세워졌다는 거예요?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어라? 오늘 보니까 품위 있게 입어라. 옷을 입어도 품위 있게 입어라. 나만 편한 것이 아니고 나만 좋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품위 있게 입는 것이 보다 세마포와 자색 옷이다 이 말이죠. 네? 어쩌죠 하고 저분은 저렇게 옷을 입었다 이러면 나는 행복을 만드는 여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홍색, 자주색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자색 옷을 입으며 옷을 입으며 계시성 참 좋았습니다. 레부시랍니다. 레부시. 레부시라는 이 옷을 입으며라는 말은 라바시라는 어근에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 그전에 라바시 중창단이 있었는데 이 라바시라는 말은 누리다. 누리다. 자, 옷을 입었어요. 그 자색 옷을 입었어요. 이제. 무슨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누리는 건 단말로 번역하면 어떤 말이 되겠어요? 감사. 행복한 삶. 야, 누리고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에? 못 누리고 살아간다고 다 하나도 힘들어서 하지 여러분 신앙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린다는 건 뭐죠? 지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삶.
여러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휴가 안 가도 휴가 간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예? 휴가 안 가고 휴가비를 저 아프리카 2만 원이면 황토병을 걸려서 치유받고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다 보내고 나면 내 마음에 뭐가 와요? 라바시가 와요. 누리는 삶이 와요. 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응? 우리 집은 이게 뭐야? 그죠? 이렇게 살아가면 뭔가 모르게 누리는 삶이 없어요. 응?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응? 뭐, 멀리 가야 마십니까? 공원이나 가도 되고, 중앙공원에 가도 되고, 응? 요번 여름에는 다 가시길 바랍니다. 응? 배지 걱정도 다 가시고, 응? 그 다음에 감동시키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감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돼요? 감동을 받아요, 감동. 네? 어쩌면 저렇게 멋질까? 어쩌면 저렇게 좀 화려할까? 고상할까? 그죠? 네. 감동시키다. 여러분, 감동시키면 그 사람들이 다 순종해요, 안 해요? 해요. 네? 감동이 안 되죠, 그러는 거지. 네? 감동이 되면 여러분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부흥회 때 막 감동이 되면 생활비 이런 걸 없이 탁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 어떻게 되죠? 없는 것 다 하셨으니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어떻게 연대? 이렇게 따지면 이제 감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가만히 있어보라. 지갑 꺼내가지고 가만히 있어보라. 너 이거, 어? 큰 돈은 나오지 말고. 네? 그렇게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사람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언할 때 감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되죠? 스파크가 팍! 튕기친 것은 어떻게 되죠? 응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몸멋을 얻다. 이제 감동이 되면 누리고 몸멋을 막 얻어요. 누구한테 얻어요? 하나님이 주세요. 달라고도 안 했는데 막 주세요. 아, 네. 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꼭 달라고 해줍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자식이랑, 부모 자식이라는 그 관계가 이게 형성이 되어지면 달라고 안 해도 다 줍니다. 성탄절 선물도 미리 다 만들어 놓습니다. 아,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성탄절 그 선물을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 만들어 놓겠습니까?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 네. 아멘. 아, 네. 그 다음에 베풀다. 베푸는 사람 이제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어서 영적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막 주십니다. 막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 눈물을 흘리는 거 보고 상대방도 흘립니다. 나 결단하는 모습 보고 남편도 결단을 합니다. 아멘. 그런데 베푸는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옷을 지금 입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이 옷을 입는다는 게 배우자. 말라기 2장 10절 배우자. 지금 옷을 입었어요, 지금. 응? 배우자라는 거예요, 배우자. 아멘. 남편, 그죠? 상대방. 아멘. 배우자라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배우가 되는 거예요. 응?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배우는 자기 기분대로예요, 각본대로예요. 각본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각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니까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숙한 여인은 지금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 자기 헌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도 절대로 불평을 안는 거예요. 그런 이런 남편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교회는 다니기는 한데 막 입이 걸고, 싸우면 막 집어 던지고, 예?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세마포와 자색옷을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지금 자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 신이나 왕이나 귀족이 됐다는 건데 품위를 예?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시키는 것이 여러분 옷이 배우자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현숙한 여인 고관대자고 그죠? 그죠? 이렇게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23절은 했어요. 남편에 대해서.
23절 읽고만 지나갑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가페 쉬운 성경에는 그의 남편은 유명 인사가 되고 고위 관리들과 함께 앉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고 24절 봅니다. 24절에 보면 노동과 지혜의 기술이 있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여인은 노동과 지혜의 기술이 있어요. 그는 배로 옷을 지어 입고, 2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이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부지런할까요? 안 부지런할까요? 부지런하고, 그죠? 오늘 보면 노동과 지혜의 기술이 있어요. 여인에게는 씨라는 걸 많이 줬죠. 솜씨, 앱씨, 말씨, 마음씨. 네 가지를 줬어요. 이 네 가지를 줬는데, 이 네 가지를 잘하는 사람들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요. 말을 그렇게 하고, 말을 잘못 하시는 분들을 보면, 26절에 걸리는 거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상대방의 기분 나쁘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좋게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오렌지나 뭡니까? 레몬 같은 거는 시다라고 생각하니까 벌써 내서 작용을 하잖아요. 네? 내서 그러면 임신이 된다고 했다 이렇게 예언해주면 어디서 지금 막 이게 임신이 출발이 될까요? 마음과 자궁에서 준비를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아기가 탁 생기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무슨 아기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에? 무슨 내가 부자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말 듣는 동시에 내 머리에서 뭐가 생겨야 돼요? 부자가 되는 그런 것들이 확 챙겨야 되는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부자를 만나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챙겨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이게 무슨 내 네, 무슨 학문인데. 네. 자, 그래서 진도 나갑니다. 진도 나갑니다. 노동과 지혜의 기술. 배 옷을 배로 옷을 나오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배로 옷을 입은 사딘이라고 사딘. 사딘이라는 말은 싸다 덥다 싸다 덥다 배에 옷은 싸고 덥기 위해서 이제 배에 옷을 만드는 거죠. 우리 몸을 싸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 배에 옷, 배 세마포 이런 것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집니다. 또다시 배에 옷을 배에 옷을 하면 바드라고 합니다. 바드. 바드란 말은 바다드란 어근에서 이르는데 나누다, 불리하다, 고독하다, 외롭다, 홀로. 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와 내 것을 잘 나누어야 돼. 응? 나누는 기술이 필요해요. 복 받는 사람은 나누는 기술을 잘해요. 응? 그리고 고독하다, 외롭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고독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배로 옷을 만들려면 여러분 이쪽 환장하게 기뻐요? 고독해요? 고독해요. 그렇죠.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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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그럼 영적으로 배 옷을 만들어서 입으려면 얼마나 고독할까요? 남 놀러갈 때 놀러가지 못하고 남 놀러갈 때 기도 놀러가고 고독하잖아요. 고독하니까 누가 만나줘요?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죠. 어? 자기 아들과 딸들이 저기서 엉엉 울고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워야 뭐가 자라나요? 신앙이 자라나요. 신앙이. 고독하다, 외롭다. 누가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거죠. 누가 도와주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내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어? 홀로 그런 어그네스에 대해서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세마포는 여러분 지저분할까요? 깨끗할까요? 깨끗해요. 깨끗한 거예요.
불평불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마포는 감사예요. 감사. 왜요? 주님을 만나는 복장이니까. 네? 내 마음속에서 근심과 두려움도 제 너희는 항상 거짓말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거처를 다 예비하러 가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기도의 향기가 도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근심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어차피 고난 맞는 거, 그죠? 고난을 왜 주십니까? 두려움으로 고치냐고. 응? 여러분 두려움은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고쳐져요. 고쳐지죠. 응? 고난을 왜 주냐면 두려움으로 고치냐고. 왜 광야를 줬습니까? 지도자의 말을 잘 들으라고. 응?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요? 아직도 신앙이 없어요. 아직도. 광야 40년 굴렸어도 늘 불평해요. 그래서 보라자손 2만 명 다 땅속에다 파묻고 그래도 꼼짝도 안 해요. 죽으려니까 죽었나 봐요 이러고. 응? 모세에게 대적질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순식간에 땅에다 묻혀놨잖아요. 응?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응답을 줄 수가 없어서요. 아멘. 여러분 늘 지도자에게 불평불만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을 주나. 지도자에게 감사하고 지도자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많은 지도자의 말을 듣고 할렐루야. 응? 이렇게 되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반석을 치면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성경이란 말이 그라페인데 그라마에서요. 그라마. 그라마는 약속어음인데 약속어음은 누가복음 16장 6절 7절에 보면은 증서로 나오고 증서. 밀 80부대를 내라고 그랬는데 50부대로 증서를 고쳐줘. 불의한 청식이가. 그걸 약속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준다고요? 약속음 증서를 주는 거예요. 증서. 하나님이 얼만큼 주겠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믿지 아니하고는 약속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배옷을 지으며 짓다. 짓다 이 말은 숨입니다. 숨. 이 숨이란 말은 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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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다란 말은 스페이로 갈라디아 6장 7절. 자기 앞으로 당겨오다. 내가 배옷을 지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앞으로 다 당겨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을 신고 순종을 신고 그럼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당겨오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스페요. 자기 앞으로 당겨오다.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다. 내 앞으로 응답을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배옷을 지으면서 어떤 년은 팔자가 더럽고 사나워서 날마다 이렇게 밤새면서 배옷을 지고 있는가 이러면서 불평했으면 스페이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 이거 우리 남편 입으시면 얼마나 멋쟁이가 될까. 호감 대작 들어오고 한다면 좋겠지. 그러면서 그죠? 자기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추종헌금 심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 앞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럼 다 자기 앞에 있는 거죠. 그걸 믿길 바랍니다. 그거를 못 믿다 보니까 심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강을 주다. 평강을 주다. 민수기 6장 28절.
주의 종의 축도를 받고 평강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죠. 평강은 뭐죠? 믿음이 회복되는 걸 평강이라고 해요.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대통령이 와서 고난당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는 재해 지역으로 공포를 하고 특별히 내가 우리 아무개 씨한테는 관심이 가져져서 특별 거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대통령이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하물며 거짓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지.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응? 평강이 금방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회복되는 거. 네, 고난은 믿음을 팍 갉아먹어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고난이 오면 짜증이 나고 힘들고 동그라다니면 막 상처받고 이러다 보면 뭐가 막 쭈그러들어요? 믿음이 쭈그러들어요. 믿음이. 믿음이 쭈그러졌다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수십 년 했는데,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게 뭐래요? 막 이래, 이래, 이런 말이 막 나가요. 응? 그럼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물어붙이는 것 같고. 응? 아, 오늘 저는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합동측이었습니다. 종신대 나오고,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 동생 되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딸을 6명 낳고 막내를 아들을 낳대요. 어떻게 해서 아들 낳냐면 그것도 서원에서 낳대요. 어떻게 해서 그냥 하나님 아들 주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래서 낳대요. 그래서 정말로 낳대요. 그런데 얼마나 아빠가 목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하시는 것이 힘들은지. 그런데다가 너는 서원에서 났다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총신대를 갔대요. 총신대를 갔는데 아버지가 중풍병으로 펑 떨어졌대요. 내 동네 사람들은 중풍병은 저주 맞았다고, 목사님이 저주 맞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있는 성도들도 나가고 사모님은 어떻게 했다고 목사님을 얻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중풍을 받고 그러니까 사임을 한 거죠. 사임을 했는데 이제 그 청년은 20살 때 사임을 했는데 신학교를 가고 싶겠어요? 사임을 했는데 사모님이 또 치료받는다고 얻고 다니셨다. 보면 사모님들 보면 너무나도 참 상금이 커. 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참 옛날 믿음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나는 가만히 묵상을 해봐도 옛날 믿음들을 지금은 막 엄청나게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그전에는 신학 대학교만 나와도 다 목사님 줬어요. 지금 신학 대학원 나와야 되고 웬만한 교회는 다 미국 한번 갔다 와야 되고 지식은 많은데 능력은 많이 없어요. 그전엔 믿읍시다만 아멘을 그냥 무조건 믿었어요. 그냥 믿었어. 응? 지금은 인터넷, 전화기, 유튜브, 방송국이 4개나 되고 어저께 보니까 262번에는 또 찬양방송국이라 찬양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찬양을 하는지 차차차차 넘치니, 거기다가 극동방송국이다 무슨 아시아 방송이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독교 쪽이. 그래도 여러분 지금 성도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오히려 목회자는 느는데 성도는 줄어. 그전에는 이거 한번 결정했다면 어떻게든지 하고 11절 나고 어떻게 굶어 죽어도,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없어졌어요. 이런 것이. 그래서 그 사모님이 치료를 받으러 다니느라고 그 무거운 목사님을 업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되면 예? 우리에게 부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야 될까요? 같이 치유의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모세가 항변하듯이 자기도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아버지를 저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이렇게 신학교 보내느냐고. 그런데 총신대에 가서 열심히 해서 아버지는 몇 년 후에 돌아가셨대요. 소천하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썩어서 아버지가 자식의 씨앗이 되어졌어. 어떤 고난이 통과되어가지고 끝나니까 미국에 있는 큰 교회로 부임해서 갔대. 아멘. 여러분 믿으면 견디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응? 왜 이렇게 요즘 믿음은 너무 얇아요. 그냥 삐지고 골라고 마귀가 잘 들어가는 체질이 되어져 있는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이렇게 한다면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누가 공격을 해도 오늘 말씀처럼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평강이 있어야, 평강을 위해서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키가 너무 얇아요. 많이 들으면 뭡니까? 능력이 없는데. 네? 여러분 좀 믿음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그분이 울면서 간증을 하고 온누리교회 특강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힘들더라도 견뎌나가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죠? 그분 그렇게 말씀하시다 80년 동안 썩어 문드리게 만들어 놓다가 두려워서 나온 바로한테 또 가라고 그러는데, 예? 바로가 너무 두려워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예? 거기를 또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 말 못해요. 이러잖아요. 예? 입이 뽀뽀해서 말 못해요. 내가 너와 함께 아니다. 아, 네. 아론도 같이, 그쵸? 주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유 되면 일을 못합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 네. 평강을 주다.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고난에서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셨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럼 왜 나를 지금 안 도와줄까요? 왜 지금 나를 안 도와줄까요? 아직 깨닫지를 못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여러분, 모세가 가가지고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나일강을 그 이유를 대고 뭐라 그래요? 너 지팡이를 집어 던져 버려라. 집어 탁 던져버렸어요? 뭐가 되죠? 뱀이 크든 모세가 뒤로 물러나요. 무서워서. 지금 누가 연출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더니 지팡이가 집어던졌더니 뭐가 되더라? 사단이 되더라. 뱀이 되더라. 그런데 그 뱀을 집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절대로 못 얻어져요. 나는 이랬으면 못 쓰임 받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를 시키고 뭐를 하라고 아 절대로 못 얻어줘. 이러면 쓰임을 못 받아요. 왜요? 그 광야에서 뱀을 많이 봤을까요? 조금 봤을까요? 모세가 저렇게 만났죠. 광야에서 0.3초만 되면 물어갖고 금방 죽는 거를 수도 없이 봤는데 하나님은 두려움을 패스시키기 위해서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걸 시켜요. 우리 이신자 집사 가장 싫어하는 걸 시켜요. 그럼 믿음이 철철철철 생길까요? 이유를 100가지 될까요? 그렇죠. 피곤해요. 당뇨 있어요. 아주 덜덜덜덜 떨려요. 뭐가 막 나와 이게. 왜? 성령이 감동돼서 그럴까요? 사단이 능력을 잡아먹으려고 그럴까요? 그렇죠.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항명할 수가 없으니까 뒤로 물러섰다가 뱀 꼬리를 잡으면 0.3초 만에 대가리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죽을 줄 알아요. 이건 죽어요. 하나님 안 지켜주면. 자기가 평상시 양을 치던 이 막대기가 뭘로 지금 되는 거예요? 뱀이. 지금 나를 도와주고 수종 들고는 내 가족이 내 남편이 지금 뱀 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잡아야 돼요? 가장 무서운 꼬리를 잡아야 돼요. 가장
가장 두려워하는 거기를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서워서 그것을 못해요.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이런 걸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아, 모세, 하나님 40일 작정기도 해보고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임마, 그것은 한국에서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일을 시키면 꼭 작정기도 40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작정기도 40일을 하면 뱀이 나를 잡아먹어요. 거기서. 고리를 잡았을 때, 그게 또 뭐가 되죠? 지팡이가 탁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너를 누가 연출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로 갔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나일강에 가서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쳤을 때 그 나일강 전체가 빨간 피로 변했을 때 모세의 온몸에 아마 천물이 일었을 거예요. 야, 이거구나. 야, 하나님 이거구나. 할렐루야. 이거구나, 정말로 이거구나.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이 이거구나. 목사님이 순종하는 것이 이거구나. 할렐루야. 받았으니까 토스해서 주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예전에 보면 서울 안 간 사람이 더 잘한다고, 응? 가본 사람이 진지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순종해서 전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모세가 확신이 생겨 안 생겨? 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로로 덜덜덜덜 떨었던 바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바로라는 말이 왕이라 써요. 왕, 왕. 느부갓네살도 왕이라 써요. 여러분, 사단 앞에 그렇게 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오다를 내려주잖아요. 특별히 토요일날 오달래를 주잖아요. 생활설교로. 어? 그러면 여러분 채채채 터면 나는 바로한테 잡혀먹게 되는 거예요. 어? 받은 말씀 가지고 가서 딱 가면 핏빛줄을 쫙 빼놓으면 얼마나 멋있게 순종할까요, 그들이. 어? 그래서 평강을 주다해서 주다로 번역되고 하나님의 권세. 이 배옷을 짓는 기술이 배옷을 지어 팔며 배옷을 지어 팔 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권세. 이사야 40장 2절 42장 4절에 하나님의 권세가 생겨가지고 많이 팔릴까요? 조금 팔릴까요? 많이 팔려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남자고 여자고 쓴다 안 쓴다? 쓰신다. 그러니까 남편이 간증하잖아요. 29절에 덕행 있는 여자를 내가 많이 봤는데 우리 마누라보다 못한 이소잖아요. 응? 하나님의 권세. 그다음에 멍멍아 되게 하다. 멍멍아 확 되어줘야지. 아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축복하다. 민수기 6장 27절 막 축복이 되어줘. 축복은 뭐라고 했죠?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는 거. 아, 저분 좀 복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멘. 나는 안 주더라도 저분은 좀 주세요. 네? 아멘. 나는 이제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저분 좀 주세요. 나는 받았으니 저분 좀 주세요.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식. 하나님, 내 자식이잖아요. 한참 사랑해줄 때 사랑해주지 못하고, 날마다 신방 다니고 그랬으니, 하나님 많이 주세요. 주의종 자녀들 그러잖아요. 응? 어떤 목사님 그렇게 가져가더라고요. 신방 다니를 하고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왔더니 거기다 똥 싸고 좀 싸고 하고 똥을 먹고 오줌을 먹고 그랬더니 자식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식들을 잘 길러주세요. 잘 컸다고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 분명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역 때문에 헌신하고 손해보면 하나님이 너희들 손해봐라 이랬습니까? 보상해줍니까? 꼭 보상해줍니다. 이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멋못을 붙다. 막 붙습니다. 멋못이 이루다. 멋못을 다 이루어줍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짓다. 그는 배로 옷을 지으며 팔며
할며 이 말은 마카르란 마카르. 이 마카르란 말은 가로지르다, 횡단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상업적, 경제적 획득 이런 뜻입니다. 판단은 뭐예요? 가로지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로질러서 횡단해서 직접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갈까요? 늦게 갈까요? 빨리 가죠. 그러니까 빨리 되는 것은 판단하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남으니까. 하나 있으면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상업적, 경제적 획득. 이윤이 남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는 것이 뭘로 번역되느냐? 붙이다. 사람을 막 붙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좋은 인복들. 할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그죠? 띠를 만들어 옷을 지어 발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이는 띠를 만들다 하고르라고 하가르라는 어원이 있어야 되는데 단단히 태세를 갖추다. 영의 장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장사. 단단히 태세를 갖추다. 띠를 띄우다, 묶다 이런 뜻입니다. 상인들에게 맡기며. 상인이라는 말은 케나아니라는 케나아니. 케나아니는 카나라는 할머니가 그랬어요. 됐어요. 겸손하다. 장사하려면 교만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네. 그렇죠. 애들한테서 뭐 찾으세요? 이랬잖아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한테도 뭐 찾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장사를 하면 겸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아이들 눈높이 서비스에도 그들이 기분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 그거 없다 없다 이러면 거기 안 가요. 뭐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겸손하다, 겸허하다, 순종하다, 낮아지다. 가나안이랑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은 어떤 사람만 들어간다고요? 겸손해서 낮아진 사람. 내려갈 때가 더 없는 거예요. 겸손은 내려갈 때가 더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가 더 없으니까 연단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죠. 고난이 필요가 없죠. 내려갈 데가 없어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내려가서. 그러니까 내려갈 데가 없다가 번드 돈이에요. 덜 내려갔기 때문에 계속 고난이 오는 거지. 다 내려가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올라오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처럼 이렇게 행실이 아주 검소하고, 그죠? 재벌집에 가봤더니 일반 여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장사하다, 무역자, 상인. 이게 무역업이 되려면 뭐 하면 되죠, 하나님이? 겸손해지면 무역업을 줘요. 왜냐면 무역업은 자본금이 필요가 없어요. 떼다가 그냥 신용으로 팔아서 갚고 또 신용으로 떼다 팔아서 갚는 거니까. 신용이라는 말은 신앙이라는 말로 그래도 같이 번역이 된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신용은 뭐라고? 신앙은 뭐냐면 심장 가까운 왼쪽 팔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반지를 끼워주죠?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 결혼계약을. 그래서 상인들에게 맡기며, 상인들에게 맡기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겸손해서 떼어먹지 않을 사람. 겸손한 사람은 떼어먹어요? 안 떼어먹어요? 신용으로 무역하는 사람이 떼먹어요? 안 떼먹어요? 떼먹으면 다음부터 안 주니까. 네? 안 주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실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고백은 여러분 진실을 회복시켜줍니다. 네? 아 그랬군요. 하고 그거를 정리시켜줘요. 정리. 근데 계속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거짓말로 가다 보면
어느 날 뻥 뚫어진단 말이죠. 상인들에게 맡기며, 맡기며 이 말은 나타난 위임마다 주다. 상인들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나타시 인정하다 허락하다. 맡기는 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상인들에게 인정해 줬어요.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풀리다 평안하다. 어떤 사람한테 맡길까요? 평안한 사람. 평안한 사람. 잘 풀어가는 사람. 상인들에게 맡기며. 그러면 25절에 보면 신앙 상급을 상급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은 노동과 지혜의 기술을 획득을 하고 있고 25절은 신앙 상급을 지는데 25절 읽고 한 단어만 읽어 봅시다. 25절 봅니다. 시작.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언제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후일에 지금 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짜증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기서 능력, 이 말은 오즈, 아자즈라는 부분이 쓰여졌어요. 얼굴을 강하게 하다. 이것은 직역이고, 의역은 부끄러움을 모르다. 엄마들은 막 하잖아요. 그래도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제가 여고 앞으로 큰 여고생들이 올 때 리어커를 끌고 가서 마주치면서 배추를 팔았듯이 부끄러움 안 느끼고 왜 안 느꼈겠어? 그죠? 왜 안 느꼈겠어? 어머니 병나고 그러니까 내가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가을 되면 싫어. 다 묶어줘야 돼. 배추도 다 묶어줘야 돼. 지금 묶는 게 따로지만 그전에는 배즙을 묶어야 돼요. 배즙을 다 혼자서 묶어야 되고. 우리 아버지가 농사는 잘 못 지는데 욕심은 많으니까 남겨놓는 거 다 따랐어요. 저쪽에서 참외 심으면 또 참외 심어야 돼. 참외 심으면 다 그것을 또 볕이 깔아줘야 되고 반매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을 다 집어줘야 돼요. 손을 집어주지 않으면 참외가 안 열어요. 입이, 입은 무척 위에 가는데 하나도 안 열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여러분 얼굴이 강해야 고백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아유. 이러다 보면 내가 능력이 안 생겨요. 능력이. 막 가슴을 치면서 뭐 전도를 하더니 뭐 이게 얼굴이 강해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재된 사람들은 전철까지 막 다녀야 한다니요. 여러분 제가 자궁암 4기 때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분이 자궁암 4기가 안 왔으면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가는 거예요. 막 여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뜨거워가지고. 그 다음에 안 하면 또 생길 것 같은 거야, 아마. 그러니까 얼굴이 강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마주쳐도, 아이고, 여기서 만나네, 이러는 거예요. 그죠? 아, 여기서 만나네, 어디 가세요? 이러면서. 얼굴이 강하게, 얼굴을 강하게 하다.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모른다. 잠언서 7장 13.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뭐라고요? 얼굴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줍음을 안 타는 거예요. 수줍음 타면 어둠의 권세가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수줍음을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요. 목욕탕에서 불이 났는데 나갈까 말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뛰어내려야지. 예? 뭐 하려면? 살려면. 그죠? 예. 그래서 강나게 하는 게 뭔가 한번 봅시다. 강나게. 얼굴을 강나게 하자. 강나게 하자고 마칩시다. 강나게 하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엔디나모라고, 엔디나모. 얼굴을 강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는 말, 엔디나모. 엔 플러스 디나모 합성어입니다. 엔은 뭐라고 했죠? 안으로, 마음, 마음, 그죠? 디나모는 힘. 안으로 힘이 들어가다. 강한 게 뭐예요? 안으로 힘이 들어가다. 내 마음에 힘이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힘이 생긴 것. 그래서 마음에 힘이 생긴 것을 영적인 힘이라고 해요.
마음의 신생이 영적인 신.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생겼으니까 부끄러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죄를 고백하는데, 고백을 하면 돈이 생긴다는데, 하늘 문이 열린다는데, 예? 데크라티오, 고백은 돈을 주신다는데, 예?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고백한 사람한테 주겠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 폐병으로 힘들다고 편지가 와서 작전 과장님한테 얼마나 제가 쫓아다니면서 저희 아버지 나 때문에 가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 때문에 가야 됩니다. 보안감사 같고 막 그래야 되는데 화장실에 가서 막 제가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3일 특박을 휴가를 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영적인 신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건지를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신이라는 말이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응? 그래서 안으로 힘이 들어가다. 마음이 견고하다. 마음에 은혜가 있다. 마음에 사랑, 이해, 겸손이 있다. 이게 강한 거예요. 이게 강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마음에 믿음이 있다. 마음의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응?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모세가 한번 지팡이를 날릴 때마다 티끌을 날리면 그냥 다 이가 생겨지고 한 번 하면 그냥 한 번 치면 개구리가 그냥 생겨지고 그게 뭐냐?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이에요. 신. 나일강은 애기 낳는 신. 그죠? 개구리는 무슨 신? 다 신이에요. 신. 소를 왜 지겠습니까? 그게 신이었어요.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지도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신을 제압을 해버려, 신을 만들어 버려, 막 그냥 만들어. 응? 그러니 애굽 사람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랬죠. 그죠. 자기 거기서 목욕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바로 공주가 거기 가서 목욕을 한 거예요. 아기를 안 줘서. 아기 날라고. 응?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 여호와 이래다, 아기를 갖다 놨네 못 나니까, 막 그리고 얼른 갖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바로 공주는 어떻게 해요? 응답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인데. 여호와 살려. 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은 못 이긴다고 유대인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바로가 어떻게 돼요? 제 딸이 좋아하니까 양자리 이쪽은 다른데 그래 잘 됐다. 유대인을 지금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다 감춰져서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두렵다고 모세 어머니가 끌 안 했다면 모세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은 놀 때와 붙을 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 그 모세 어머니가 그 모세 누나인 누나가 누구죠? 미리암한테 얘야 왕불 좀 가서 끊어오거라. 왜요? 모세 바구니에다 띄우려고 그런다. 그래서 왕구를 탁 갖다가 그거를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모세 어머니. 모세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을까요?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를 갖다가 죽이는 꼴이 되지만 에? 모세 어머니가 품었다면 모세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였죠. 죽였죠. 여러분 그래서 죄 중에 지혜를 받아 여러분한테 던져주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세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거나 그럼 죽습니다. 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박스를 짭니다. 그죠? 바구니를. 성경을 한 줄로 그냥 그랬더라 이랬지만 이게 그렇게 순식간일까요? 고민하고 번민하고 수십 년 지나갔을까요? 네? 그렇죠. 성경은 한 줄 딱 지내 딱 적었지만 그거를 왕고를 갖다가 해다가 막 이렇게 가듬으면 눈물을 얼마나 흘렸겠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 진짜로 갖다가 이게 또 내려가진 않을까요? 뒤집어지진 않을까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주 뭐 그냥 요게벳 그 모세 어머니 믿음이 엄청난 칼 내려 이랬을 겁니까? 그러지 않았다고 봐요.
큰 인지상정에 우리가 시골생활 할 때 서울로 공장 보낼 때 자식을 공장 보낼 때 저 밥이나 잘 먹으려나 깨슬 뿌려 어떻게 깨슬 나오지 않으려나 그런 걱정할까요 안할까요? 많이 하지요. 그런 것처럼 모세 어머니도 얼마나 이게 한스럽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미리암을 갖다 대리시키고 애기 못 낳는 바로 공주가 나와서 그거를 울 때 보게 만들고 뿅가게 만들고 하나님 갖고 오냐 하면 그 공주가 재수가 나쁘다고 애기를 모세를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순종을 하면 다 동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보호자가 됐잖아요. 그들이 보호자가 호랑이의 굴로 들어가는데 보호자가 됐잖아요. 아멘. 거기서 한수 더 떠. 미리암의 한수. 신의 한수처럼. 아유, 제가요. 엊그저께 아기 낳은 분이 있는데 죽었어요, 거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 보세요. 아니, 여기 왔으니까. 아, 죽었어요. 아주 젖이 철철철철 넘대는데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찰젖이라네, 찰젖. 여러분, 찰젖이 뭔지 아십니까? 막 찰젖이래, 찰젖. 술술술 센데요. 누구냐고. 아, 제가 잘 알아요. 잠깐 기다려요. 여러분, 자기 엄마 데려오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모세 어머니, 그 아기를 젖주러 가는데 얼마나 신발하는 났을까요? 응? 자기 새끼 젖죠. 동부로 왕궁이 들어가. 응?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결단을 하면, 응? 소중한 것을 여러분 내려놓으면, 하나님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과 만나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엔디나모가 그죠? 마음이 마음 안으로 막 마음에 은혜가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봐야 되냐? 이기다. 사사기 3장 10절. 이기는 거예요. 강한 게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내 기질한테도 이기는 거예요. 내 현실한테도 이기는 거예요. 내 불안함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히 하다. 힘, 권세, 권능, 영광 이런 것으로 뭐가 번역이 돼요? 강한 것이. 강한 것은 뭐래 오는 거니까? 능력. 능력. 능력은 다른 말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믿음은 다 누가 해줘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이 시대는 사람이 천사잖아요. 아멘. 돕는 자들을 다 붙여주셔서 아멘. 여러분의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해주는 행복을 만드는 여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